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기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떠나야 되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반갑습니다. 자, 이 5월은요, 어딜 가든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가든 이 자연의 싱그러움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죠. 지금 이곳은요, 부산입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기 위해서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네요. 자, 오늘 대박여행 길은 부산을 아주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산과 부산의 앞마당인 바다, 산과 바다를 이어주는 여행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자, 준비됐으면 출발합니다. 레디 고! 야, 이 봄비가 내리니까요, 이 철쭉도 그냥 더 싱그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잎사귀 하나하나도 와, 초록초록. 야, 역시 봄이라는 이 계절이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죠. 벌써 여기서 내가 해설자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네. 부산의 산과 바다를 잇는 여행. 그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부산 금정산 자락에 자리한 화명 수목원입니다. 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여기가 화명 수목원이라고요. 네.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부산 최초의 수목원이라고 들었는데. 부산 최초로 이제 조성되었고요. 예. 지금 조성된 지가 10년이 좀 넘어서 다양한 수종들이 있고요. 예. 만여 종이 넘는 수종들이 만여 있습니다. 종이. 네. 그리고 아. 여기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특산식물도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해설사님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네네. 이렇게 하시면서. 올라가면서. 예. 또 다양한 식물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리로 갈까요? 네,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예. 아. 2011년에 문을 연 화명수목원은 나들이 장소로 또 데이트 장소로 아주 인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아, 입구에서부터 이 싱그러움이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다리 이름이 무슨 다리예요? 아치교입니다. 아치교? 아치형으로 이렇게 생겨났고. 아치형으로? 네. 예, 아주 아치.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네. 예쁘장하니. 네, 튼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 야, 그리고 이, 야, 이 바다 물쳐. 물이 아주 많이 내려와요. 네. 여기가 금정산 위에서 계곡으로 흐르기 때문에. 예. 네, 물이 항상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아, 항상? 네. 아, 물도 많은데, 많은데요.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어, 계곡도 예쁘고. 그래서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잘 찾는 곳이라고 지금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자연을 벗삼아 천천히 걸어보니까 화명수목원이 왜 인기가 좋은지 알 수가 있었어요. 부산 꼬리풀도 있네. 네, 부산 꼬리풀이 식물 이름에 부산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는 유일한 식물이에요. 아, 이게? 네네. 그래서 부산 꼬리풀. 부산 꼬리풀. 네, 이것도 특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산 기장에서 발견이 되어서. 기장에서? 네. 아. 그런데 기존의 꼬리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잎이랑 요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겨서 부산 꼬리풀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부산 해안가에서 자란다는 부산 꼬리풀 기억해 주세요. 엄청 많이 펴있네. 네. 할미꽃이. 할미꽃이 할머니처럼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할미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이름의 유래는 요 열매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할머니 머리처럼 하얗게 이렇게 풀어 헤쳐서 날아가거든요. 아, 할머니 머리처럼. 네네. 풀어 헤쳐 날아간다. 네. 봄을 알리는 건 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따라 도착한 생태 연못에선 개구리알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와, 이거 얼마만에 보는 개구리알인지 정말 반갑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1년 365일 화산꽃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봤죠.
여기는 전시 온실인데요. 아, 온실. 주로 화분에서 많이 보던 식물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예. 네, 그렇죠. 요런 콧무나무도 있고요. 네, 그렇죠. 화분에서 많이 보던 이제 열대 식물 이제 그걸 많이. 아, 이런 게 아주 귀 독특하네. 이것도 네, 천인장인데? 네, 지금 꼬리 선인장이라고요. 그렇죠. 네, 꼬리처럼 이렇게 내려진 지금 꽃이 한창 피고 있어요. 아, 꽃. 아이고, 선인장 꽃 항상 보면 예뻐요. 네, 지금. 요것도 꽃이 네, 그냥 일반 꽃이는 아닌데 무슨 다르게 생겼죠. 어. 지금 철쭉도 아니고. 철쭉도 아니고. 어떤 게 꽃일까요? 모두 꽃이라고 생각하시죠? 꽃은 여기 있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 안에 있는 거 흰 게 꽃이고요. 요거는? 가에 꽃받침처럼 있는 거. 요거는 포엽이라고 하는데, 이거 잎이 꽃으로 변형돼서. 아, 이게 잎이에요? 네, 요 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곤충들이 찾기 좋게 이렇게 포장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포장해놨다? 네. 오. 그래서 요거 만져보시면 약간 마르면 바삭바삭한데요. 이게 부겐벨리아, 부겐빌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열대지방 멕시코 그리고 야. 저희가 혹시 동남아 쪽에 가시면 사찰이나 이런 곳에 많이 심어져 있을 거예요. 아, 네. 아니 꽃이 예뻐요. 누가 저거를 저기 잎사귀라고 해서 꽃이라고 아, 그러지? 네, 저게 네? 꽃잎이 아니고 네, 포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명수목원 전시온실에서는 바나나, 커피, 야자수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250여 종의 식물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야, 여긴 저 밑에가 내려다 보이는 곳인데 그렇죠. 여기 전망대죠? 네네. 아, 근데 전망대가 좀 낮아요. 낮지만 멀리 보이는 곳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저게 무슨 낙동강하구 같은데. 네, 낙동강하구고요. 예. 네, 화명신도시가 있고요. 예. 저기 불이 반짝반짝하는 곳이 네, 화명대교입니다. 아, 대교. 네. 네. 화명수목원 둘러보니까 저 금정산을 뒤로 하고 저 앞에는 낙동강하구가 바라다 보이는 아주 위치 좋은 그런 곳을 느꼈어요. 볼거리가 꽤 많았습니다. 아주 부산에서는 갈 곳이 여기 말고 더 좋은 데 있어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화명 수목원입니다, 부산에. 긴 시간 저 우중에 저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화명 수목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뒤로는 금정산이 자리하고 앞으로는 낙동강 하구가 내려다보이는 천혜의 자리에 위치한 화명 수목원. 초록내음 가득한 이곳에서 아주 제대로 힐링했습니다. 자, 이제는 동 금강산도 19경이라고 든든히 배를 채워야겠죠. 구수한 냄새를 따라 도착한 곳은 부산 금정구에 자리한 산성마을입니다. 이곳 산성마을에 오시면은 꼭 맛봐야 하는 음식이 있대요. 바로 이 흑염소 불고기예요. 야,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돌아요. 양념이 잘 된 고기를 숯불에 구워가지고 불향까지 입히니까 과연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흑염소 불고기부터 도토리 무침에다가 그리고 정성 가득히 담긴 나물 반찬까지 임금님 상도 부럽지 않은 멋진 한상이 차려졌어요. 자,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밖에는 여기는 부산 금정산 산성 마을입니다. 근데 이 금정산성에 오면은 먹을 게 있어요. 별미가 뭔지 아세요? 예, 숯불 흑염소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음식을 앞에 놓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본인도 소개해주세요. 누구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 엄마. 예. 아들. 예. 그래요? 예. 자, 이 금정산성의 별미라고 불리는 숯불 흑염소 불고기. 왜 소문이 많이 났어요?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결혼을 해서 한 3년밖에 살고 다시 이 동네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현재 한 29년째거든요. 가게를 한 3년만 헤어졌던 염소 가게를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먹으면 진짜 이렇게 좋다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세요? 네. 근데 손님분들이 저희 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먹을 때마다 이 염소를 먹고 나면 에너지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긴다? 네. 이게 다른 고기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이 소고기나 이런 고기에 비해서 어때요? 소화가 잘 돼요. 아, 소화가 잘 되고? 네, 소화가 잘 되고 일단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네. 뭐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하지만 남자, 여자 허리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시식해볼게요. 네. 일단 음식을 놓고 앞에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맛을 볼게, 맛이 어떤지. 육질이 아주 좋아요. 알랑말랑. 부드럽고. 그리고 풍미가 있어. 맛이 입안에 쏙 들어가니까. 이거 어머니가 해오던 건데 계속 이어받을 거죠? 해, 아주. 지금 방송에 와, 지금 이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 안 할 수도 없고. 아, 좋아요. 어른, 젊은이, 아니면 애기들, 주부들 누가 많이 찾아?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나이 때가 있는 어르신들. 예, 연령층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보통 드셨는데 요즘에는 요즘은. 진짜 젊은 세대 분들이 와가지고 아, 나 몸 한 끼 제대로 밥 먹어야 되겠다 해서 많이들 찾아주시고. 우리 아드님은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이 장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밥 한 끼 먹는 게 솔직히 되게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힘들더라고 솔직히. 일에 치여서 있다 보면 규칙적인 밥 먹는 게 되게 솔직히 힘든데 누구와도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게임. 부담 없이 정말 먼저 만들어주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리지 않고 다 와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네. 그런 자리, 네.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거죠. 네. 자, 저렇게 맛있게 먹을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양념이 잘 된 흑염소 불고기. 입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씹히면서 살살 녹더라고요. 아주 제 입맛에 딱이었어요. 아예 금정산이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인 이곳은 부산의 산성마을이에요. 자, 이곳에 역사와 문화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맛이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맛. 그 맛인지, 맛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 맛의 주인공을 지금 제가 찾으러 갑니다. 가보시죠. 부산의 명소인 금정산, 해발 400m 분지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산성마을. 이곳은 금정산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500년 전통의 족타식 누룩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막걸리를 제조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막걸리 분야 식품명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군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유청일 명인님 되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앉으세요. 예, 예, 예. 앉으세요. 아이고야. 야, 오늘따라 또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바람에, 아, 이 동네가 아주 분위기가 공기도 맑지만 환경이 아주 좋네요. 천혜의 자연 환경. 맞아, 천혜의 자연 환경이네요. 그리고 금정산이 병풍처럼 빙 둘러싸이고 이게 무슨 분지 같아요. 분지죠, 이거. 예. 그죠? 산 그 정상으로 해 가지고 네. 약 18km에 되는 그 산성이 있습니다. 아, 18km? 예. 예, 예. 아, 꽤 긴데요. 한강이 남이선 제일 긴 산성이에요. 그렇죠. 예. 꽤 긴데요. 예. 그게 이제 금정 산성. 예. 그 안에 분지처럼 우리 재선생님 말씀처럼 예. 분지처럼 앉은 것이 우리 산성 산성 마을. 예. 야, 이 산성 마을은 어떤 곳인지 유래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여기 있는 국청사 절이 삼국 시대, 예. 그 통일 신라 시대 절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이 금정산성을 사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돼가지고 예. 지금은 요 뭐 거기 넘어 온천장이라는 그 동네 예. 있지만은 네. 뭐 동네 온천으로 유명한 데 있지만은 거기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어요. 아 이쪽 예예 더 많이 살았는데 예전에는 예예 예. 예,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저 명희님은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자라셨어요? 네, 저는 뭐 15대째, 약 한 500년 정도. 아, 15대째. 예. 어. 예. 이 말에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킴이 역할. 지킴이 역할 하시면서 명인이라는 타이틀을 또 따시고. 예. 명인 타이틀 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제가 10년 좀 넘었습니다. 10년 넘으셨어요. 넘었는데, 어. 예, 여기가 원래 그 산성 막걸리로 유명한 곳입니다. 예, 산성 막걸리. 예. 예. 이 산성 막걸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검정 산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예. 자, 일꾼들, 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 각지에서 온 인부들이 세참용으로. 이래 드시던 것이 오늘날까지 전례가 된 것이죠. 저는 궁금한 것이요. 예. 물론 누룩도 보고 싶고 예. 막걸리 만드는 과정을 좀 제가 눈으로 직접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험도 하나요? 아, 체험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오늘 예, 예.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누룩도 예.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예. 자, 그럼 여기서 빚는 건 아니고 어디로 옮겨야 예. 되나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아, 그럼 남쪽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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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좀 해주세요. 예. 가시죠. 가시죠. 예. 예. 예, 가시죠. 예. 금정산성마을 막걸리의 핵심 500년 전통의 누룩이 탄생하는 곳을 지금 찾아가는 중이에요. 누룩은 술 만들 때 쓰는 전통 발효제예요. 이곳에서는 곱게 간 통밀을 틀에 넣지 않고 배보자기에 싸가지고 동그랗고 납작하게 발로 디뎌준다고 합니다. 일명 족타식이라 불리는 정통 방식인 거죠. 자, 명희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예. 과정에 무슨 아, 요거는 이제 예. 누룩을 예. 우리는 디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누룩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룩방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나 누님들이 이렇게 발로 밟아서 그렇게 큰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 완전 예 누룩방에 들어가야 돼. 난 무슨 그 멍석인 줄 알았어요. 아, 멍석은 아니고 아니, 팡석 피자 팡석 까는 줄 알고. 예, 예. 아 저렇게 발로 눌러서. 예. 아.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털 없이 발로 이렇게 밟아 가지고 어, 자연적으로 옛날 방식대로 하는데 누룩 만드는 데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아, 옛날 방식으로 예.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기계로는 차이가 있나요? 아 차이 많죠. 기계는 아, 그래. 그냥 한 번에 찍어가지고 그냥 놓으지만은 예.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그 한 장을 드리기 위해서 약 2분간 예. 그러니까 수백 분을 밟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찰지고 더 단단한 그 누룩을 맞춰서 아, 단단하다 예. 찰지다 맛을 주는 것도 영향이 있나요? 아 당연히 하죠. 아, 많이 밟으면 해서 밀수에 있는 전분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 밟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전분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안 하면 이전통이랑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또 보존해. 아,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명인이시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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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전에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아, 전부 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쪽에 보시면 이제 뭐. 아, 누룩 계보가 있네요. 계보가 있는데 우리 그 고조 할아버님. 그러니까 예, 고조. 유자, 선자, 주자 쓰시는 분이 이제 우리 고조 할아버님인데 예. 우리 고조 할아버님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 여기서? 예. 호적이. 그때 우리 고조 할머니부터 호적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예. 위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예. 우리의 맛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로 이어온 누룩. 그 마음과 노력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자, 보시죠. 와! 예. 야, 무슨 냄새야? 누룩. 와! 누룩이 익는 냄새입니다. 아, 예. 구수하네? 예, 아주 구수합니다. 와, 누룩이 익어가는 냄새. 예, 예. 발효시키는 냄새죠? 예, 그렇습니다. 누룩, 이게, 그럼, 이게 좀, 그럼 이거 얼마나 걸려요? 발효시키는 냄새? 이게 발효시키는데 한 일주일 걸리고. 일주일 예, 정도? 예, 예. 와. 근데 이게 연탄불을 떼네요? 예. 습도 온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연탄. 뭐, 지금 우리 구들도 안 하시고 연탄로? 지금은 이제 연탄이 좀 더 효과적이죠. 아, 효과적으로. 예, 예. 그렇군요. 오. 이렇게 발효시키는 곳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 이거죠? 우리밖에 없습니다. 산성 막걸리? 예. 어, 그래요? 예, 예. 우리밖에 없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발로 발로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여기밖에 예. 없다. 예, 우리밖에 없습니다. 야, 예. 이건 완전 진짜 전통을 구웠어. 예. 산성 막걸리 이래서 맛이 좋구만요. 예. 소문 날 수밖에 없었어. 예. 아. 자, 이제는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평소에 마시기만 했지 만드는 건 처음이라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거 술 만드는 과정을 잘 모르잖아. 이게 지금 뭐 이게 꼬두밥 아니에요? 네네. 이 꼬두밥을 어떻게 쪄서 물기 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쌀이 이렇게 밥이 아니고 꼬두밥이 나와요? 그 찌기 때문에 그래요. 아, 찌기 우리, 때문에. 예, 우리가 밥을 하는 거 하고 이거는 이제 수증기로 찌는 거예요. 아, 쪄서. 우리, 예, 예. 이거 찜통이 따로 있죠? 그렇죠. 아. 옛날에 떡시루, 떡시루. 예, 고기에다가 찌. 아, 거기에다가. 네네네. 이거는 저희 누루. 누루. 네, 밀을 거칠게 뽑아서 입반죽 시켜가지고 이제 발효실에서 한 보름 정도 발효를 시켜서 밖에서 한 100일 동안 건조를 시켜서. 100일? 네네. 아,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려요. 더 많이 건조시키면은 더 술이 좋아요. 아, 더 오래 걸리시면 술맛이 좋다? 네네. 자, 그럼, 자, 일단. 자, 그러면은 고들밥에 지금 덩어리가 졌잖아요. 그렇죠. 아, 선생님께서 이걸 다 풀어주셔야 돼요. 아, 저 손 씻었으니까. 네네네. 네. 차갑게 식힌 고두밥을 살살 풀어준 다음에 금정 산성 막걸리의 맛의 1등 공신인 누룩을 넣어줍니다. 예. 이걸 구울게요. 구워가지고 이것도 네. 섞어. 버무려주세요. 이것도 버무려야지. 네. 고두밥과 누룩이 잘 버무려지면 여기에 물을 넣고 잘 풀어지도록 치대줍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에 반지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치댄 술돛을 술독에 넣어주는데요. 물과 누룩 그리고 고두밥으로 막걸리가 만들어진다니 제가 만들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벌레나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네, 한지나 봉에서? 예, 네. 이렇게 해서 예. 실온에 실온에 예, 실온에 25도 넘지 20, 않도록 20, 실온에 아, 넘지 않도록 햇볕에 두시면 안 되고요. 어, 그래서 네. 온도를 맞춘다. 25도까지.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다린다. 네. 일주일을 내며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나오는 막 술이 막걸리다.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물이 물 타지 않은 거니까 네, 네. 맛을 보게 만드는 거야. 네, 네. 그럼 아, 이거 아마 양주 안 마시고 와인 안 마시고 다 막걸리 마실 거예요, 아마는. 아무튼 이렇게 성공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이 만들어진 거고 네네네. 만들어지는 과정을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푸릇푸릇한 산의 기운을 가득 받고 이번에는 부산의 바다를 품으로 기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아, 이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아주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아, 여기가 부산이구나를 생각하게 되네요. 자, 어제는 부산의 정원인 산을 둘러봤고 오늘은 부산의 앞마당인 매력적인 바다를 한번 둘러볼 생각인데요. 참 부산에는 해운대, 광안리, 또 다대포동 유명 명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바다의 명소가 있어요. 아주 신비스러운 곳. 그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바다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곳. 바로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과학관인데 어떤 공간인지 한번 구경해 보시죠. 아, 여기 나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미숙 씨구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여기 보니까 외관이 네. 이게 배 모양인가요? 무슨 모양이에요? 네, 앞쪽에서 보시면요. 예. 소라고등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오. 네, 뒤쪽 바다 쪽에서 과학관을 쳐다보게 되면 작은 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산과학관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과학관은요, 1997년도 5월에 개관을 했고요. 네. 네, 이곳에서는 그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해양수산에 관한 그런 전문과학관입니다. 전문과학관? 네,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네. 바다의 소중함도 알려주고 또 과학기술의 해양과학기술의 발전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안에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소개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들어가실까요? 네. 예, 들어가세요. 야,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과학관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네. 좀 무엇부터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과학관은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네, 고래뼈, 실제 고래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아~ 고래 테마관이라고 해서요. 예. 여기 전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실제 고래뼈입니다. 1996년도 인천 송도 앞바다에서 죽어서 떠내려온 고래죠. 그 고래를 전시를 한 것인데요. 고래 중에서 제일 큰 고래가 보통 흰수염 고래인데 이 고래는 두 번째로 큰 고래인 참고래입니다. 참고래? 네, 그래서 참고래뼈. 하지만 이게 10m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나이가 한 7개월 정도 된 아기 고래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참고래는 크기가 보통 어른이 되면 27m 정도까지 큰다고 하거든요. 네. 또 옛날에 육지에 살았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 그게 확인이 되는 게 지느러미 뼈를 보시면 예. 안쪽에 손가락 뼈처럼 남아있어 옛날에 발처럼 사용했다는 거죠. 이렇게 뼈로만 보니까 고래 같진 않아요. 뭐? 다른 무슨 뭐 저 공룡이나 네, 그런 고래 뭐, 현상이 돼요. 들어오면서 공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더러는. 예. 네. 그러네. 자, 그럼 다음에 또 어떤 거 네. 소개해 주시죠? 들어가실까요? 이쪽에. 네. 마침 어린이들이 바다를 주제로 그린 그림들도 감상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야, 그림 실력이 정말 뛰어나요. 와, 여긴 또 다른 세계네. 네, 이곳은 수산생물실이고요. 예. 이제는 이제 또 수산생물들이 박제로 전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네. 수산생물실에서는 물개와 같은 해양포유류부터 해양조류, 갑각류까지 200여 종 360여 마리의 다양한 수산생물 실물표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산갈치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산갈치예요? 네, 네, 실제 크기고요. 저희가 이게 2010년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떠내려왔던 물고기예요. 원래는 엄청 깊은 심해에 사는 물고기인데 예. 이제 밀려 나와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갈치 뼈고요. 이곳에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해양 포유류들도 네,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개도 있고요. 네, 물개도 여기 보시면 전박이 물범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호종으로 천연기념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백령도에 살고 있죠. 아, 백령도에? 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이 수산생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오면 참 좋겠더라고요. 이 오신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는 어느 코너? 바로 이 코너예요. 아, 이 코너? 네, 이곳이 수산생물실 그 살아있는 생물들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네. 많이 좋아하시고요. 와. 여기서 걸터 앉아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네, 많이 놀다 가시죠. 아주 아이들이 제일 좋아할 것 네, 같아요. 굉장히 그죠? 좋아하죠. 살아 움직이니까 네, 그냥 네, 뭐. 네. 수산과학관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는 이곳 50여 종 400여 마리의 살아있는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수족관인데요. 마치 제가 바닷속을 탐험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여기 보시면 해마예요? 해마죠. 네, 해마 맞습니다. 자, 해마는 여기 바다에 사는데 물고기일까요? 아닐까요? 물고기겠지. 네, 맞아요. 해마는 아가미로 숨을 쉬는 물고기예요. 네, 우리가 물고기를 분류를 할 때 아가미로 숨을 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가미로 숨을 쉬고 척추를 갖고 있는 네, 그런 그 물고기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는 물고기고요. 그런데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수컷이? 네네. 해마는 수컷 배에 육안항이라고 하는 아기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암컷이 그 속에다가 알을 넣어줘요. 아. 그러면 그 안에서 키워서 낳을 때는 새끼로 수컷이 낳게 됩니다. 네. 새끼로 난다? 네네. 수컷이? 네네. 네, 종류에 따라서 뭐 한두 마리 낳는 친구도 있고요. 예. 뭐 수백 마리를 이렇게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와, 아주 신기하네요. 그렇죠. 수산과학관을 쭉 둘러보니까 바다의 신비로움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따스한 햇볕과 상쾌한 바닷바람이 저를 반겨주는 곳 부산 송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이야, 모처럼 보는 해변에 잠시 낭만을 즐기며 걸어봤습니다.
바다는 언제 봐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해요. 바다에 왔으니까 또 맛있는 해산물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요즘요, 줄 서서 먹는다는 소문난 해물장 맛집을 찾아가 봤어요. 게, 연어, 전복, 소라, 신선한 해물에 3대째 이어오는 비법 간장을 만났으니 야, 이 진정한 밥도둑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한상이 완성됐어요. 네,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유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식당이 아니라 부산하고도 성종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 50년을 갖고 있는 해물장집에 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해물장이 뭔 줄 아세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옆에 사장님 모시고 한 말씀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보니까 해물장인 모양이죠? 네, 이 해물장이 뭐고 재료가 뭐예요? 아유, 예. 야. 저희가 매년 봄이 되면 한 1톤씩 청매실을 사용해서 효소를 담고 있어요. 청매실? 예, 청매실로. 매실 예. 효소 아시죠? 예. 예, 그걸로다가 1차 비린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넣어, 채소하고 열매를 넣어 하루 푹 끓입니다. 하루 끓여? 예, 예. 한 48시간 정도 끓여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걸 하루 놔뒀다가 거기다 열매를, 각종 열매를 넣어서 하루 168시간을 숙성시켜요. 168시간을 숙성? 네, 네. 야, 오랜 시간을 숙성시키네. 네, 예, 예. 네, 네, 네. 그래야지 그게 이제 어린에서부터 이제 어른까지 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걸 예. 먹으면 슴슴하고 또 예. 짜지 않아서. 짜지 않아. 예.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만든 게 해물장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해물장이다. 네, 네. 이게 해물장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고명들이 꽤 많아요. 다 이게 뭐 좀 하나하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이거는 가리비고. 가리비. 예, 이건 제주에서 난 저기 숙개고. 이거는 문어. 문어. 문어고. 이거는 새우고. 그 다음에 저기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안 보이는데 연어가 있어요. 연어가 있네. 예, 예. 아, 연어. 예. 연어도 그래서 있고. 총 8가지네요. 그 중요한 거 다 빠질 뻔했어요. 예.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먹는 밥을 먹는지. 예, 우선 모르니까. 밥을. 예. 그 문어밥은 그냥 비벼 먹는 문어밥이거든요. 아, 문어밥은 그냥 비벼 먹고. 예.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야, 이건 아주 먹음직스럽네. 예, 여기도 고명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고명이 뭐 톳도 들어가 있고 은행도 들어가 있고 파도 들어가 있고 예, 여러 가지.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겠어. 그냥 드셔보세요. 그건 해물 육수하고 고기 육수를 저희가 내요. 네, 해물 육수로 밥을 지은 거예요. 야. 이래서 손님들이 막 그냥 아까부터 모이고 있구나. 맛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개발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어머니가 열매 간장을 사용해가지고 어머니께서? 예, 게장을 닮으셨어요. 근데 게장을 담궈놓으면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얻어가려고 달라고. 그땐 팔려고 만든 게 아니고 가족끼리 먹으려고. 예, 예, 예. 그걸 시작으로 나중에는 어머니하고 저하고 했죠. 아, 그랬구나. 하고 딸이 이제 출가를 부산으로 하면서 네. 저도 같이 함께 예. 내려오셨구나. 함께, 네, 내려왔어요. 할머니, 그래서, 어머니, 딸 예, 예. 3대째 하고 계시네. 예, 예, 예. 와,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야, 근데 이게 예. 야, 이건 뭐 인터내셔널이에요. 외국인도 다 와서 먹을 수 있고. 주중보다는 주말이면 여기 먹으러 올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먹겠는데 바빠서. 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웨이팅 걸리고 있어요. 외국인들? 예, 외국인들 말고도 이제 여기는 주로 외국인보다는 엄마 아버지 모시고 오시는 엄마, 분들.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많이들 동료 모시고 올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야. 앞으로 계획도 있으세요? 아, 있죠. 무슨 계획 있으세요? 예. 해물장과 솥밥을 자연에서 나는 친환경의 재료를 이제 식재료를 사용하여 부산의
바다를 닮은 바다를 품은 부산의 맛을 고객에게 제공되는 건강한 음식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아, 전 세계인이 예. 즐겨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시겠다는 그런 예, 말이 요점이에요. 예, 예. 예.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네. 음식을 만드시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게 저의 딸하고 저의 바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바다에서 나는 모든 해산물을 비롯해서 다 맛볼 수가 있고 네.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예, 예. 아무튼 천천히 드세요. 네, 천천히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이 해물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짰어. 와! 이 고등어 보세요. 대사. 흰쌀밥에다가 게살을 힘껏 짜서 넣은 후에 쓱쓱쓱 비벼봐 거들랑이요. 김하고 싸서. 문어덮밥이야. 이거를 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장을 조금. 해산물 육수로 만든 문어 솥밥도 구수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알려주신 대로 전복장에다가 청양고추와 무순을 올려서 먹어봤는데 조합이 아주 최고였습니다. 또 해물장이 짜지 않아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 가정의 달 가족 외식 메뉴로 추천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먹고 이거 한 숟가락 남았어요. 와, 이건 한국이 아니고 부산이 아니라 외국에 온 그런 분위기예요. 바다가 뻥 뚫려가지고 그냥 그 바다만 바라봐도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와, 한국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오늘 너무 좋은 곳에 와서 좋은 음식 먹고 갑니다. 자,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부산 바다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으러 가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 해운대하고도 미포입니다. 네, 저 뒤에는 높은 빌딩과 아파트가 즐비해 있고 바로 제 옆에는 작은 어선들이 지금 정박해 있는데 이 배와 건물과 빌딩과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 어울립니다. 네, 이게 바로 부산의 정치고 부산의 매력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아, 부산의 숨은 바다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아, 이쪽으로 가보시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향한 곳은 동해 남부선 예철길인데요. 지난 2013년에 폐선돼가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해변 열차와 산책로가 조성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재탄생한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예. 오랜만에 만에 뵙으니까 예. 설명 좀 해주시오. 소개 좀 해주시오. 미포 여기 청사포까지 가서 네, 골고루 한번 아시는 데를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숨은 바다 이야기. 네, 재미있는 곳이 많습니다. 아, 예. 네. 가시죠. 네. 가시죠. 미친 한번 이런 거 없었는데, 이 철로가. 네, 이걸 길이. 새로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마을 이름이 미포인데요, 선생님. 예, 네, 미포. 예. 네. 네.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고 꼬리 미자. 꼬리 미자. 예. 네. 네. 왜 꼬리 밑자냐 하면 여기 있는 산이 달맞이 이 산이 예. 와우산이라고 하거든요. 예. 누울 와자 소우자. 오, 누울 와자 소우자. 네. 그래서 와우. 소가 누워 있는 모습에 꼬리 부분에 해당된다고. 아, 그래요.
여기 명품입니다. 네, 그래요. 네. 전에 저는 오래전에 왔을 때 여기 그냥 철로만 철로변이 있었고. 그렇지. 이건 저 해안 열차 개통 전에. 예. 네, 네. 사람들이 그냥 철로길로. 그렇죠. 많이 걸어 다녔어요. 그때도 하나의 관광지였어요. 그때도 네. 사람들이 많았는데 많았죠. 지금은 엄청 많아졌네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아졌구나. 예. 야, 하나의 명소가 됐네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예. 외국인이라고 보면. 평일인데도 정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셨는데 한쪽에는 산, 또 다른 쪽에는 바다. 아주 보기만 해도 설레는 풍경입니다. 아, 이 미포도 참 아름다워요. 어? 예, 물 색깔이 아주 파랗고 경치가 여기서 또 보는 저리 광안리, 광안대교 쪽에 네네네. 오는 경치가 예. 아주 그냥 예. 절경이에요. 이것도 이게 이제 이게 해운팔경 중에 하나입니다. 아, 해운팔경 중에 네. 야. 피로가 싹 풀리는 멋진 풍경이죠. 네, 저 터널 보이죠? 예. 저 터널이 달맞이제라는 터널이거든요. 아, 달맞이제. 네. 오, 그러네. 근데 보통 터널이 이래 산속을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맨 땅에 지금 터널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네, 터널을. 그래서 저런 터널을 네. 피암 터널이라 합니다. 피암? 예. 네. 바위를 피한다고. 아, 바위를 피한다. 네, 여기 고도백이 여기는 경사가 심해가지고 아. 위에서 기차가 다닐 때 아, 예. 돌이 굴러 떨어지면은 기차가 큰 사고가 나니까 굴러 떨어진 돌이 기차에 맞지 말고 그냥 바다에 떨어지라고 여기 터널을 세워놨어요. 아, 그래. 네. 피암. 네, 피암 터널이었는데 아주 터널이 좀 특이한 터널입니다. 예, 예. 미포에서 송정까지 4.8km의 철길을 오가는 이 해변 열차를 타면 해운대 앞바다를 감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타봐야겠죠. 우와. 해변 열차. 감회가 새롭네. 나 이거 첫 시승하고. 이거는 앉는 방향이 이쪽 바다 쪽밖에 없습니다. 아. 저쪽으로는 앉는 방향이 없습니다. 아, 여기 타는 모양이네. 예, 올라갈 수 있어요. 타시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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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시다. 우와. 이렇게 많은 분이 해변 열차를 찾는 이유. 바로 이 풍경이죠, 이 풍경. 차창 너머로 느릿하게 스치는 푸른 바다.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외국에 온 것 같아. 응? 네, 많이 탔습니다. 부산에나 와야 이런 열차 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습니다. 정동진. 정동진도 있나? 열차가? 저게 그거는 전기 열차죠. 말하자면 이런 관광 아, 열차가 아니고. 아니요. 전기 열차 그거는. 예. 예. 그게 바닷가에 예. 철로가 있고. 그렇지. 그건 뭐 통과하는 거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 옛날 동해남부선. 여기죠. 동해남부선. 예.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해변 열차 덕분에 부산의 바다를 오롯이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느덧 이번 여행의 종착지인 청사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높이가 15m, 둘레가 2.9m인 이 소나무에는 슬픈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가 수백 년 됐겠죠? 예, 지금 현재 약 300년 정도. 300년 추정. 예, 이렇게 와. 추정하고. 예. 부산시 보호수로. 보호수. 지정이 되어 있고. 네. 이 300년 소나무 뒤에 보면은 소나무 예. 덩그리, 한 1000년 정도 된 덩그리 또 있습니다. 저 뒤에. 아, 저기 있네.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이게 당산이 있었고, 또 전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무슨 전설이 있나요? 예. 이 당산나무를 망부송이라 합니다. 망부송? 예. 발알 망자, 지압이 붙자, 소나무송자. 망부송이라고 하는데, 그 망부송에 얽힌 전설은 옛날에 이 청사포 어촌 마을에 젊은 부부가, 어부, 고기 잡는 어부,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예. 남편이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문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남편이 고기를 잡아 돌아와야 되는데 부인이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날도 오질 않습니다. 네. 부인은 남편이 돌아올 줄 알고 그 다음날 또 기다립니다. 와, 할머니가 되었어요. 와. 그래서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또 남편을 기다립니다. 지팡이를 짚고? 네. 이 망구송 나무 아래서 먼 바다를 보면서 지금은 돌아오려나 뭐 내일만 돌아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이제나 저제나. 네. 그래서 너무나 이 가련한 이 사연을 동해바다 용왕님이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근데 이 어부는 바다에 가서 조난을 다해가지고 용왕님이 구제해가지고 용왕님 신화가 되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용왕님이 푸른 뱀을 보내서 예. 할머니를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푸를 청자 뱀사자라 쓰는. 그래서 청사다. 예. 어.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청사포인데 남편을 보니까 새파란 총각 모양 그대로예요. 어. 할머니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부부는 아들 딸을 많이 놓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망부송입니다. 망부송에 대해서 전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기서 아쉽지만 또 강 선생님은 여기서 작별을 해야 되겠네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예. 예. 부산의 산과 바다의 매력을 듬뿍 느꼈던 여행. 그 마무리로 부산 바다를 한눈에 담으러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부산의 산과 바다를 잇는 여행 잘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힘들게 지켜온 역사와 문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직접 지켜야 할 자연. 오늘 제가 몸소 느껴보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 아름다운 5월, 부산에서 한번 느껴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강추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diós.